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7월 다섯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돕기 위한 아나운서 체험교실이 열렸습니다.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무료로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저탄소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EM과 함께하는 그린 아카데미가 10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7월 26일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돕기 위한 아나운서 체험교실이 열렸습니다. 동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과 동대문구 인터넷방송국이 마련한 아나운서 직업체험은 현직 아나운서를 강사로 초빙해 1분 스피치, 보이스 트레이닝, 호흡법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직접 카메라 앞에서 대본 리딩을 하는 등 일일 아나운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실습이 가장 재밌었고 말을 하면서 아나운서 체험을 하니까 뭔가 내가 직접 아나운서가 된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 체험 후에는 본인의 아나운서 체험 모습을 소장할 수 있도록 녹화 영상을 편집 제작해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번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발성, 발음, 호흡법 습득을 통한 발표력 향상과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에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그림책 두 권과 가이드북, 에코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책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림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와 아이의 인성 발달도 촉진하는 육아 지원 서비스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관내 구립도서관 12곳을 비롯한 28개소 배부시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으로 평생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EM과 함께하는 그린 아카데미가 10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EM과 함께하는 그린 아카데미는 환경부에서 비축한 강사를 초빙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 EM 발효의 활용법과 같은 이론 교육과 EM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 친환경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도 병행됩니다. EM과 함께하는 그린 아카데미는 10월 22일까지 매월 2회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매회 30명 내외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EM의 다양한 활용법도 배우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맑은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월 26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직무 경험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19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행정체험연수 중 겪었던 일화와 소감을 공유하며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행정체험연수가 대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경험이 되었길 바라며 제시된 개선점과 건의사항은 구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캘리그래피나 소품 만들기, 웃음치료 등의 유익한 교육을 집 근처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동대문구가 구민이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네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